월요일 밤 노구리 방송 본방 사수. 조용히 좀 합시다고. 에이 시끄럽네 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여러분들 공포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공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타님도 인사드렸는데 남타님 댓글을 그냥 읽었었나? 남타님 인사드리거나 댓글을 읽어드렸는데? 자 요거는 뭐죠? 이건 뭐죠?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덤프리스 없을 거예요. 이거 그냥 일반 그거죠? 일반이고. 그다음 이건 뭐야? 이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연히 치킨이죠, 치킨. 피자는 에이, 치킨이지. 이거 왜 두 개나 있어요? 이게 뭐야? 송길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특수 에이전트. 네덜란드, 잉글랜드. 이게 러시아. 아. 자, 일단 러시아 먼저 뽑아보도록 하죠, 러시아. 아, 네덜란드가 뭐 있나? 네덜란드 한번 살펴볼게요. 동노나님 안녕하세요. 동노나님 헬로. 자, 반다이크는 제가 무려 3명이나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자, 대용도 제가 있습니다. 대용 필요 없습니다. 만렙이죠. 자, 대파이도 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 공격 센스가 저번보다 줄어들고 골결도 줄어들고 킥파워 줄어들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올라갔어. 저는 거시기 하겠습니다. 데리트도 제가 100데리트 있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100데리트 필요 없고요. 자, 바이날둠도 제가 있습니다. 바이날둠 CMF 게다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자, 골키퍼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필요 없고요. 덤프리스? 덤프리스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수비 센스가 굉장히 약하군요. 바벨, 필요 없어! 네덜란드는 저는 쓸 선수가 없는데요? 네덜란드 쓸 선수 없고, 러시아는 저는 뽑을 게 있어요. 주바. 네덜란드 잉글만 뽑으시는 게 좋아요. 저 주바 뽑아야 돼, 주바. 비코키님 안녕하세요. 풀스 예구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페르난데스 누구죠? 페르난데스? 대인방어 인터셉트. 오 대박. 대인방어 인터셉트 있어요. 오 아까 그 선수보다 이게 훨씬 좋은데? 덤프리스보다 전 얘가 훨씬 좋은데요? 6-3-18-3. 전 덤프리스보다 얘가 더 좋은데? 코난도 좋고. 오 러시아 중에 예위씨. 네덜란드 걸러야겠어. 골로빈도 있구나. 골로빈은 제가 얼마 전에 뽑은 골로빈이 있는데 그 선수 그냥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뭐죠? 지키야? 러시아니까 시키야 맞나? 러시아 센터백인데 오 굉장히 좋네요. 스피드도 괜찮고 이 선수도 괜찮을 것 같아. 페르난데스랑 에스키야 이 선수랑 주바 우리 슬레마니와 함께 투톱 세우면 굉장히 멋질 것 같은 그런 주바죠. 자, 오늘 주바 뽑으면은 슬레마니랑 투톱 갑니다. 자, 골결도 괜찮고 헤딩 괜찮아. 기가 막히고 점프가 근데 왜 이렇게 약해? 점프가 키가 크니까 괜찮아. 골키퍼 필요 없고요. 오즈도에프 센터 미드필더. 예, 센터 미드필더 얘는 저는 센터 미드필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오너프 라이트 윙 포워드. 필요 없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이 친구는 큐드레소프 레프트 풀백이네요. 기술이 너무 적어서 패스. 주바 만렙 피지컬이 99, 골결이 91이라고요. 아, 백건 크로스 하고서 주바에는 그러니까 은근 좋죠. 특능이 알짜배기 그죠?
꽁메시, 이거 꽁메시 100메시예요. 이노부지키야, 이노부지키야? 스털링 뽑으면 명륜사업이 알겠습니다. 국대 뽑을 때 음악이 너무 좋네요. 그죠? 자, 페르난데스랑 에스기야 그리고 주바 이렇게 세 명만 위시갑니다. 자, 뽑아보도록 하죠. 아, 잘못 눌렀다. 같은 유저도 있어야지 위닝 보는 맛 나주. 다들 러시아 노할 때 러시아 예스 하는 거. 너 러시아가 더 위신데? 갑니다. 첫 번째 갑니다. 갑니다. 저번에 망했으니까 이번에 성공합시다. 오른발 제비. 어, 일단 수비 아니야. 어! 아, 골로빈 나왔어. 나 골로빈 필요 없는데. 아. 자, 골로빈 일단은 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고요. 골로빈도 굉장히 연계가 좋은 선수긴 한데 별로. 일단 1티어는 저는 퍼스트 위시. 주바. 자, 다시 한번. 패턴이 저랑 같은데요. 한 명밖에 안 뽑았어요. 깨물. 주바. 아, 이거 수비수 숫자 같은데? 아이! 누구야 이거? 어, 페르난데스, 오케이. 자, 페르난데스면 괜찮아, 그죠? 괜찮아요. 페르난데스 괜찮습니다. 자, 페르난데스 능력치 괜찮습니다. 요거 대인방어 인터셉트까지 있고, 원터치 패스에다 수루 패스까지 있어요. 대박이죠? 자, 야, 보호 걸고요. 와, 뭐야, 똑같아? 요즘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써서 별로인 것 같아. 아, 그 뭐야, 무리뉴 나쁜 사람 마리오? 자, 갑니다. 자, 제발 주바가 나오길 바랍니다. 주바 왜? 부럽다고요? 제발 주바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주바. 오케이. 오, 아, 공격수 아닌 것 같은데 7번인데? 아이, 주바 아니잖아. 아이, 개똥맞게 봐. 아이, 필요 없다고요, 너. 아이, 퇴. 아, 나 주바 또 못 뽑았어요. 아이, 저 레전드 뽑기에서 굴리트 나왔는데, 굴리트, 일반 굴리트요. 일반 금 굴리트. 굴리트도 괜찮죠. 괜찮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굴리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잉글랜드 가보도록 하죠. 야무정님, 안녕하세요. 자, 저의 위시, 스털링입니다. 자, 스털링 엄청난 거시기를, 오버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딱 랩업하면 오버롤 99. 속도가 어마무시하고 패스도 괜찮아요. 연계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 괜찮습니다. 골결도 나름 올라가고. 자, 스털링 위시입니다. 스털링 위시고요. 케인은 이번에 킥파워가 많이 버프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것도 뭐 뽑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맥와이어는 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헨더슨도 센터 미드필더. 아, 저에게는 센터 미드필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픽포드도 필요 없고요. 저번에 뽑았던 것 같은데 픽포드. 산초. 자, 랩업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산초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골결도 나름 올라가고 패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산초도 위시로 거시기 하겠습니다. 칠웰. 아, 이 친구는 필요 없어. 바클리는 센터 미드필더네요. 바클리도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그리님 뽐망하고 침 뱉는 거 개꿀디. 자, 이건 재물 삼고 잉을 가져. 자, 갑니다. 자, 우리 그 뭐야, 스털링이랑 산초랑 케인 정도. 나그네님, 안녕하세요. 갑니다. 예! 얼렁도글적 이따가. 지단은 그 뭐야, 없을걸요. 초상권 저작권.
와 스털링산 초 대박. 어 왼발이야 누구야? 오 이 개똥망 처음부터 개똥망이네 이거. 으잉! 아 필요없는 키를 낳았네 이거. 아유 뭐 키우면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필요없어. 어 스털링 기원 감사대큐 감사대큐. 자 제발 산초와 스털링만 뽑으면 됩니다. 케인 안 나와도 좋아요. 갑니다. 으잉! 으잉! 나온다. 아 두분님 안녕하세요. 오른발 시커멓지 느낌 왔죠? 그렇지 스토리. 됐어 됐어 이거면 됐어. 나 오늘 이거면 됐어. 나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바클리 기운 받아가세요. 아이 필요 없어요. 나 뽑았어 뽑았어. 7을 가져가시고 어. 기운 노을님 안녕하세요. 날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방송 재밌게 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드려. 러스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산초를 뽑아보러 갈까요? 산초를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지사 갈비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지사 갈비 누구티비 회식은 명륜지사 갈비 너도 나도 어른도 명륜지사 갈비 산초입니다. 산초 유벤투스 7번 나오면 버리. 유벤투스 7번이 누구죠? 나일강도? 나일강도 왜 버려요? 어? 어? 하얀데? 흰머리야 노란머리. 음을 가지고 노시네 그냥. 와 나 지금 이거 뭐야. 야 스털링 스털링 오케이 스털링 이름 됐어.